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하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은 이렇게 컴컴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온다던 비는 아직은 안 오고 있고요.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 이제 오후 12시부터 낮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런데 1시쯤부터는 80% 비가 바뀝니다. 와, 꽁의 비름 너무 예쁘죠? 활짝 폈습니다. 활짝 보실래요? 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지금 놀이터가 몸이 뻐근합니다. 왜냐고요? 어제 또 놀이터가 또 뭐를 했겠습니까? 요거 전부 다 보면은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서 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빈자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것도 이제 한번 스테노일을 칠해서 또 안으로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슬이 안 왔나요? 오늘도 이슬이 조금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슬이 이렇게 내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살짝 젖어 있습니다. 다육이들이 요거 전부 안에서 있던 애들, 물 못 먹은 애들 여기다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한지 10월 11일 날 분갈이해서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비를 맞춰도 25일이죠. 딱 2주 됐습니다. 오늘 26일이고요. 오늘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맞아도 될 아이들, 비를 맞추려고 또 내놓고요. 여기 있던 아이들은 다 바꿔치기 들여놨습니다. 다 들여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 폈죠.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다육이가 위에 소복하게 있는 아이들은 비를 덜 맞아요. 비가 새벽, 그러니까 오늘 낮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80% 온다고 돼 있으니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요 작은 별 귀엽죠. 아우, 작은 별 너무 귀엽습니다. 다 새파랗긴 하지만 안에 있는 아이들 다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비를 조금만 맞아도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다육이가 위에 소복한 아이들은 비를 많이 맞아도 속에까지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놓고요. 국민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으려면 맞아라. 네, 이번 비 오고는 또 한참 한 며칠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들은 니들은 비 좀 맞아라 하고. 오,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서리 맞았나요? 얘 왜 이러죠? 요거 입고인데, 러블리로즈 입고가 왜 뚝뚝 떨어질까요? 들여놔야 되나요? 요거는 이렇게 물렀네요. 희한하게. 여기다 또 올려놓으면 또 입고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 그러네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요렇게 다육이에 소복한 다육이들은 밑에까지 물이, 비를 많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은 거의 놔두고요.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들여놔야 됩니다. 요거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었잖아요. 가운데가 비었기 때문에 요건 지금 이제 영상을 담고 나서 들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어제도 선별을 해서 이제 조금 마른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내놨고요. 요거는 내놨고, 요런 아이들도 많이 말라서 내놨고요. 내놨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밑 아래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 내가 한 3일? 3일 만에 비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아주 비가 자주 와서 아주 죽겠네요, 놀이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지간하면 제가 힘들다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우, 단단해요. 요것도 살짝 젖어 있는데 들여놔야 될까요? 아유, 그래도 이번 비 오고 나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조금 그냥 맞추려고 해요. 요런 것들은. 국민이들은 맞추려고 하고요. 이렇게 다육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육이가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은 아래로 빗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 큰 것들은 화분들이 크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으면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건 다 안에서 나와서 푸릇푸릇하죠. 저 안에 아이들. 그래서 어제는 화분대 만들고 또 요런 거 스테노일 다시 칠하고 제가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안에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들어왔잖아요. 예쁘잖아요. 그쵸? 지금은 7시 40분. 7시 40분이라 안에가 컴컴합니다. 비가 오려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요 아이들은 분갈이 한 지 볼까요? 요 아이는 비 안 맞추려고 제가 안 내놨고요. 요거는. 눈에 반서 10월 18일 날 했기 때문에 아직 2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를 안 맞추고요. 2, 3주 지나야 제가 비를 맞춥니다. 요것도 그래서 비를 안 맞추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여기 어둑침침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들여왔어요. 카시오 조금 너무 예쁘죠? 여기다 다 들여놓고 어제도 요거 스테노일치라고요. 또 요거 다시 만들고 요거 다시 만들고 요게 이제 처음에는 요거 방법목 요거 짧은 거 하나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분이 커지니까 다육이들이 커서 이거 전부 다 원래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도 원래 있었고 이 아이도 있었고 이렇게 다 요거 야생마리아도 원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분이 이렇게 커지니까 제가 이제 손등끝을 다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큰 분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큰 분으로 내년 봄에는 보고 이제 올 가을에는 얼마나 다져지는지 보고 너무 크면 또 큰 분으로 옮겨야 돼. 왜냐면 손등끝이 다치는 게 놀이터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큰 분에다 옮기다 보니까 화분 때도 원래는 방부목 요거 하나만 됐었는데 요거 하나 더 돼서 어제 이제 만들어 갖고 스테노일을 칠했어요. 칠하고 또 요 아래 스테노일을 다시 한번 칠했고요. 요 위에 것도 지금 칠해서 스테노일이 금방 말라요. 말라서 두 번씩 칠해갖고 와 클량 너무 예쁘죠. 어제는 두 번씩 칠해갖고 이렇게 다시 와 골드젤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무슨 금질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아가까지 하나 저기 품어갖고 반짝반짝합니다. 요 밖에 내놨더니 그래서 오늘 비 오고 나면 또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랬더니 지금 온몸이 맞은 듯 합니다. 누가 밤에 와서 저를 때렸나요? 누가 때렸을까요? 이건 네드 슈퍼콜론이 요거는 안에 있던 아이라 이렇게 팔았고요. 스타버스금 한엽이 이렇게 요것도 원종 에보니도 안에다 그냥 놔둬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또 밖에 있던 아이들 다 들여와서 지금 안에다 놓고요. 근데 여기 있던 비 안 맞은 아이들 바깥으로 싹 내놨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며칠 진짜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나지아가 금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많이 젖어 있고 많이 패여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또 배합토만 지금 일단 배합토만 채우고 요거 성장점이 저절로 없어지더니 새 아이 같아요. 새 아이가 지금 저절로 성장점이 없어졌거든요. 나자가 금인데 그땐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펑킨금 있고 두 개 여기다 따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다 들여놨고요. 이렇게 조금 빠글빠글하게 보시면 여기 밖에 있던 아이들 다 들여왔죠. 요 아이도 밖에 있던 아이 또 요 아이 여기 나자가 요것도 금이라고 주셨는데 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것도 비를 많이 맞았어요. 보시면 젖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들여다 놓고 살금 임금도 열려 들어왔고요. 벨라도나도 들어왔고요. 여기 또 이 아이가 뭐죠? 크리스탈하고 요 마르세이유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던 데로 놓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고스티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내놔야 이렇게 여기도 다시 손을 봐갖고 화분 때 손을 봐갖고 전부 이렇게 해서 다 돌려놨어요. 이렇게 여기 못노들 그리고 백무단 입구가 잘 크고 있죠. 저기도 백무단 입구가 이렇게 어른만큼 컸습니다. 엄마만큼 이렇게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가구 없고 이렇게 백모단 입구들이 여기 하나 또 갔네요. 어떻게 이렇게 멀로전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이제 슬슬 겨울날 준비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청옥 튼튼하죠. 청옥이 올해는 손도 안 댔어요.
작년에는 아마 분갈이 했을 거예요. 작년에 분갈이 하고 저기 모닝뷰 합시기도 보이고요. 이렇게 맥킨토시 좀 볼래요? 어동통하고 귀엽죠? 와, 맥킨토시 귀여워요. 이런 건 다 이꼬지입니다. 이꼬지. 이꼬지. 이꼬지 내년 봄에는 이제 하나하나 놀이터가 페트병으로 화분을 잘 만들죠. 거기 페트병에다가 모아서 이제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요거 나올 금도 다 제가 두 번이나 들여다가 다 보내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요거 잘 살아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너블리로즈 육두근생 있고 요건 제이드글로우가 살짝 물이 들어왔어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어제 또 놀이터가 화분 때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고요. 이제 저거 스테노일 바르면 되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칠해서 요거랑 전부 다 칠해서 스테노일 한번 칠해서 다시 이제 또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여기 비닐막을 저거 요거 내려놓고요. 요거 내리고 또 아래는 쳐야 돼요. 저게 짧아요. 놀이터가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짧고 저거 하고 밑에다가는 비닐을 뺑 돌려서 치고요. 또 두 겹으로 비닐을 위에도 치고요. 요 콩분에서 너블리로즈 자라는 거 좀 보실래요? 여기 입꼬가 하나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너무 잘 크죠. 파랗기는 하지만 진짜 너무 큽니다. 콩분에서 이렇게 잘 자라요. 콩분에서. 이야,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행복한 얘기는 아주 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비만 안 오면 요 아이들 그냥 옮길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한 2, 3일에 한 번씩 오는 비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비 때문에 또 놀이터가 이렇게 힘든 작업을 했다는 거를 또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